일기 신도시 부촌 분당 정자동 리모델링으로 살아나나.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 짚고 리얼티처.com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집값 34두에 관한 일기 신도시의 부촌 분당 정자동 리모델링으로 살아나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은 일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부촌이다. 분당 신도시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분당 파크뷰가 정자동에 자리 잡고 있다. 분당 파크뷰는 분당 신도시 조성 초기 초고가 아파트로 이름을 날렸다.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건설사와 검찰 사건의 족적을 확실하게 남겼다. 당시 분당 파크뷰 시행사 대표는 해당 아파트의 전체 선착순 분양분 1300가구 가운데 449가구 34.5%를 유력 인사들에게 사전 분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실형까지 받았다. 특혜 분양을 받은 당사자로 경기도지사 부인과 당시 건요부국장, 경찰국장 등이 이름에 올랐다. 정자동은 카페거리로도 유명하다. 분당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정자동 카페거리는 정자동을 부른 고등학교 옆 골목에서 금곡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거리다. 이곳에는 이국적인 카페와 맛집이 몰려있다. 정자동 카페 거리가 조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동네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줄지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주상복합 1층에 터를 잡은 가게들이 테라스형 카페를 만들면서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카페 거리가 조성된 것이다. 지금은 테라스형 카페 거리가 유행처럼 번졌지만 정자동 카페거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상당히 독특한 풍경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분당 신도시의 대표적인 부촌인 정자동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신도시였던 분당도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든 아파트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현현 30년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의 경우 지을 때부터 고층으로 지역 용적률이 높은 데다가 주상복합 아파트도 적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수입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리모델링이다. 정자동은 아파트 단지에선 기존 골조는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 증축을 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가 수도권 일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단계를 처음 통과했다. 안전성 검토는 기본 리모델링 설계안을 토대로 수직 증축의 안전성을 따져보는 절차다. 조합은 안전성 검토 이후 연내 성남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사업 승인 계획을 신청하고 하반기에 주민이주와 착공을 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업계에선 한솔마을 5단지가 첫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면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조선일보 땅 짚고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자동의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조사했다. 정자동 70야 소형 아파트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상모구성 아파트였다. 상모구성 아파트 69 이하 전용 면적은 7월 6억 4,8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주택은 5월에 6억 1,6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2개월 만에 3,200만 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상모구성 57은 6월에 4억 7천만 원에 거래됐고 101은 7월 7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다. 장농마을우성 아파트는 27개 동 1,762가구, 최고 25층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다. 소형 주택 중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아파트다.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67주택은 6월 6억 4,300만 원에 거래됐다. 상록 임광보성 아파트 67은 6월 5억 300만 원, 정든마을 한진 8차 아파트는 5월에 68가 5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 한솔마을 6단지 주공 아파트 58는 4억 5천만 원에, 정든마을 신화 아파트는 69가 5억 1,900만 원에 팔렸다. 8개 동 1,071가구 규모로 최고 34층으로 이루어진 분당 아이파크 1단지 2003년 6월 입주는 7월 80가 6억 4천만 원에 팔렸다. 지난달 같은 평수가 6억 3,4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00만 원 더 올랐다. 83매물 중 한솔 1단지 청구 아파트는 지난달 6억에 팔렸고 동양정자 파라곤 2단지는 7억 7,700만 원에 팔렸다. 분당 더 샵스타파크 아파트는 5월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 그 밖에 비슷한 평수 중 가장 비싼 실거래 가격으로 거래된 매물은 분당 파크뷰다. 이 아파트의 84는 7월 8억 9,300만 원에 거래됐다. 13개 동 1,829가구의 규모로 최고 35층으로 이루어진 분당파크뷰 2004년 7월 입주는 올 상반기 정자동 전체 아파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이기도 하다. 주택 크기는 84에서 244로 지난 1년 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244 매물이 지난 3월 30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 139 매물은 이번 달 12억 1천만 원에 팔렸다.